안녕하세요. 수감짝 팀에서. 얘들아, 손님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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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도 돼요? 네네. 뭘 바뀌는데? 뭐야? 이 녀석들이 제 가족입니다. 잘하면 만하죠. 너도 이제 나오자. 됐어. 뭐야? 태하고 지금 뱀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 친구는 넷비고 왕관 앵무새야. 그리고 이 친구는 밀크 스네이크. 여기 보시는 이 밀크 스네이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배가 빵빵하잖아요. 포만감까지 차버리니까 이제 배부른 상태로 안 움직이죠. 진짜 뱀이 옆에 있는데. 내 새끼도 같이 봐서 계속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더 괜찮아요. 뱀을 무서워할 줄 몰라요. 저희는 워터모니터라고 하는 대형 도마뱀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집 지금 마당 주인이에요. 움직임 장난 아닌데? 아, 사람 절대 안 물어요. 그래요? 네, 올 때부터 사람이랑 같이 계속 자라서 저희랑 이제 뭐 주변 사람이랑 적응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 일어나, 장군아. 빨리. 장군, 안녕할 거야. 들어볼까요? 응? 공격 안 해요? 공격 안 해요. 느낌 진짜 신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 나라에서 제일 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요? 네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오오 얘봐. 이 털이 제 포큐파인이 가시를 밀어내요. 그래서 박히질 않으니까 자기는 아픈 걸 모르고 그냥 당근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뺏겼다. 야. 레스네이크는 원래 열의 아홉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민한 종류의 레스네이크가. 야, 이거 무시 괴롭힐래. 어? 사람 좀 이렇게 잘 타요? 네, 얘도 괜찮아요. 얘도 저랑 계속 생활했기 때문에 사무선 줄 몰라요. 가자. 단순히 그냥 재미삼아 기르는 수준 이상인 것 같은데. 전문가만큼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고 지금 두 달 전에 이제 직장 근처로 해서 지금 구한 거예요, 집을. 그리고 거실은 지금 이제 꾸며 나가는 중이고요. 아. 뭐 창판 같은 것도 다 제가 직접 깐 거예요, 타일 같은 거. 이 동물들은 지금 어떻게 구해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합법인가요? 네, 물어봤거든요. 보통 루트는 이제 동물 좋아하다 보니까 카페나 아니면 실제로 아시던 분들 통해서 이제 수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이제 위탁 수입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동물들을 입양을 하고 있어요. 희귀 동물과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15살 때 이제 볼파이턴이라는 이제 조그만한 뱀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희귀 동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남들이 정말 안 키우는 동물만 이렇게 고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안 키우는 동물에 하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정말로 교감을 할 수 있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동물이랑 마음만 맞으면
어떤 진짜 어떤 동물 가져다 놔도 저는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해요. 누구나 자로 들어온 거야? 자로 와요? 아, 네. 장군이가 품 안을 좀 좋아해서 이제 잘 때 되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제 옆에 누워서 있어서 자요. 전기장판 켜주고. 살짝 이거 뭐야?